있습니다. 오늘 날 예쁜 거 맞지? 아니 왜 아니 이렇게 세트장에서 하니까 진짜 돌고루 같다. 아니 우리 처음에는 세트장 이런 거 안 했거든.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달고 있는데 그거 예쁘다 이러면서 언니 축하할까 이랬어. 느낌 있다. 우리 걸그룹 같아. 의상이 너무 엄청 좋아해. 진짜. 근데 민지 오늘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저요? 여기가 지금 여기 남대문 열렸어요. 여기가. 우와. Like it, like it. 유일한 게 우리 중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보미 씨, 보미 한번 보죠. 보미는 뭐 진짜 애니야. 체형이 더 블링블링하네 또. 나는 오늘 포인트 블링블링. 체형 이전에 너 일곱 개를 붙였는데 너무 많이 붙인 거 아니야? 체형이 욕심낸 것 같은데. 욕심은 냈습니다. 나중에 체형이는 제재 좀 해줘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언니는 오늘? 나? 나 오늘 이 줄만 들어가면 다 됐는데. 너무 예뻐. 이 옷 언니한테 진짜 잘 어울려. 예쁜 것 같아. 예원이 예원 언니. 아, 저는 예뻐, 그냥 예뻐. 심플하게 귀걸이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냥 일어나줘. 아, 나 뭐 그냥. 와. 김치 보소. 잠깐만 언니 여기 엉덩이 다 보여. 이거 김치 보소. 괜찮아. 그래? 네. 아무도 언니 여기 좁아. 언니 여기 다 보인다. 맞아 진영이의 대망. 진영이 진짜 힘줬어. 야 근데 너무 템포인트 아니야? 가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는 게 고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대? 오늘 되게 기분 좋은데? 처음은 기분이 좋죠. 처음 시작은 산뜻하지만 끝에 갈수록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오고 그지? 진짜 서 있으면 잠이 와요. 저 진짜 일주일 찍은 적도 있어요, 뮤직비디오. 일주일 찍은 적도 있어요, 뮤직비디오. 겁을 주고 그러니.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그래도 찍는 날인데 데뷔도 임박했고 좀 그래도 저희 목소리로 된 음원으로 좀 연습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나왔어요? 뭐랄까 좀 그 나 잘하지 이런 것보다 우리 함께 너무 행복해 이런 느낌이어서 100점에서 한 99점? 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 안 갔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본 게 맞는데 이게 스스로 듣는 거랑 또 이게 맞아. 듣는 거랑 다르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나왔는데 진도가 네 목소리 나왔어? 오늘 완전 내 목소리 안 들려? 너무 알겠던데? 기계 소리가 더 들어갔는데. 네 목소리 맞지? 아니야, 나 목소리 맞아. 나 목소리 맞아. 야, 그나저나 우리 좀 취임자는 우리밖에 없는 건가? 우리 댄서? 시즌 1 때는 댄서들도 당연히 있었고 제작비가 없어서 우리 세 번은 못 썼을 거야. 아니, 친분으로 좀 지금이라도 좀 부르면 안 되나? 언니, 제 예고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춤을 알려주고 추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배우 김세론 언니랑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도 시켜가지고 같이 춤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좋네. 괜찮네. 저도 어저께 사실 찍었습니다. 찍었어? 예, 네, 마라톤 행사 가가지고 되게 지쳐계신 분들 앞에다 놓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해주세요. 됐죠? 어렸죠? 뭐했죠? 어렸죠? 감사합니다. 이제 뮤비 촬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누군가 오셨어요. 어? 네? 감독이요? 저희가 원래 정식으로 뮤직비디오 감독님을 모시려고 하면 그 다들 아시다시피 거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저희 멤버들 중에 한 분이 가깝게 지내시는 CF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그 여자 연기자분들과 네. 그 CF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태희, 정지현, 수지, 한채영. 아 진짜요? 채영아, 너 저기 들어가는구나. 채영이가 저기 들어가야. 그래서 거의 재능 기부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네. 좀 해드릴게요. 들어오시겠어요? 예원이지. 와, 예원이가 또 이래 발이 넓어, 얘가. 자, 액션, 액션. 컷, 컷. 어떻게 인연인 거야? 학교 1학년 때? 네. 2학년 때 네. 동네에서 놀다가 만났는데. 아, 놀다가 만났는데. 오빠네 후배랑 저랑 이렇게 잠깐 만났었어요. 아니, 아니고요. 저 아니고요. 근데 왜 얼굴이 빨개져? 아니, 그 좀 옛날 남자 얘기하는 것도 좀 창피해. 아니, 근데 순수해서 괜히 옛날 남자 얘기까지. 방송보다 깜짝 놀라겠다. 뭐야? 감독님이랑 언니랑 되게 인연이 많아요. 두 분 되시는 분이랑 네네. 저희 와이프랑 네. 대학교 그 동창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대요. 여행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랑? 얼마 전에 피차에 뭐지 이거? 여행 아니고 동계올림픽 무슨 행사 때문에 같이 갔다 왔더라고요. 아니 이 인간이 하여튼 평창을 가면 안 들어와. 이게 무슨 무슨 자기가 동계올림픽이랑 뭔 상관이었다고. 아, 저기 오시니까 되게 뿌듯하다. 엄청 네. 예쁘게 찍어주시는데. 아니, 너 기억나? 그럼. 저 샴푸 간 거. 아. 그럼요. 타는 네. 저는, 감독님한테 부탁드린 거는 김수건 언니를 이영애로 만들어줬어. 뭐? 이영애 씨. 그게 가능하다고? 네. 그리고 가능해요? 홍진경 언니를 송혜교. 만들어 아니, 난 송혜교과는 아닌데? 난 탕혜일까요? 탕혜일까요?
상담을 해볼까요? 아, 그럼 네. 뮤직비디오 찍어보셨어요? 뮤직비디오는 제가 전문으로 찍진 않았고요. 네. 한번 저도 새로운 장르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죠. 네. 우리는 뮤직비디오를 CF처럼 찍어주세요. 예. 오, 진짜 뮤직비디오 CF처럼 나올 거야. 그치, 그치. 네. 지원자! 아, 지원자! 지원자! 어디야, 한번 해보자. 지원자! 일단 시작되면요 중간에 예원 언니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개판이네 개판. 이게 지금 우리가 시험하는 춤이 자신이 없으니까 노래를 못 부르고 있잖아요. 특히 떼창 같은 경우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춤부터 완전하게 하고 가사 입고 표정까지 입히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생각들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돌아, 네 명이.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긍정적이시네요.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끊어볼게요. 님! 이며 입! 자, 준비. 자, 감독님, 우리 저기 이영애처럼 나오고 있어요? 김태희처럼 나오고 있어요? 저 일단 갈게요. 진짜? 근데 한 번 다시 찍어보겠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고는 내려갈게요.
자, 카메라. 자, 이뻐요, 이뻐. 하부만 하고 끝 내려갈게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는 내려갈 거거든요. 다들 이뻐요, 괜찮아요. 마지막 테이크, 마지막 테이크. 야, 괜찮지 않아, 1절까지는? 표정돼. 너무 더워. 아, 형아 씨 운동 좀 할 거예요. 언니 오늘 3kg 빠질 것 같은데요? 아, 나 지금 포할 것 같아요. 아, 올해 들어 제일 운동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요.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쉬고. 아니,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절제해서 먹자. 지금 되게 절제하고 있어요, 언니. 절제하세요. 네. 그냥 더 먹었지. 그래, 지영이. 야, 이런 얘기가 싫지만 진경이 위에서 밥 먹는 거 봤어. 밥 먹었어, 언니? 진경아, 정말? 진경아, 너 아까 제작진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 봤어. 아, 진짜 진경아, 잘 먹어서 참 보기 좋다. 내 옆에 누가 같이 먹었는지 알아? 좋은 얘기까지 할 필요 없지. 언니? 오늘 주장했어요? 내 옆에서 나란히 같이 먹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아, 누가 그 훔쳐 왔더라고. 니가 저걸 다 먹고 아, 김밥을 더 까더라고. 언니 지금 누가 새끼 째세요? 우리가 칼로리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차에 가서 또 자고 내려와서 다시 먹고 있는 거야. 아주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아니, 원래 자고 일어나면 배고파요. 그래. 허해, 뭔지 알지? 네. 속이 허하더라고. 배가 나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너 배가 막, 너 어떡해. 야, 진영아. 아, 배가. 아, 내가 이제. 아, 망했다.
빨리 가요, 우리. 네. 어? 감독님,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경이 3위처럼 나와요? 3위까지 나와 있고. 아. 네. 그럼 나는 5위까지 가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끝까지 한 번만 탁 하고. 아, 재밌다. 이게 뮤직비디오는 한 번 찍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찍자. 유튜브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알죠? 또 아쉽다고. 그러니까 찍을 때 잘 찍어야 돼. 이거 국무실 라스트. 아, 소민 쑥스러운 거 아니야? 가족 돌아가니까 가족 앞에서. 아, 나 등 돌아 있어. 뮤직비디오는 원래 뭐 춤도 춤이지만 조금씩 연기랄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토리가 있어야죠. 스토리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의 연기를 좀 지도해 주실 분이 계세요.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선생님 들어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환자 죽일 작정입니까? 불허한다. 안영모 선생님. 범이가 가끔 문자 하거든요, 저한테. 저 진짜요? 아, 처음에 초창기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 그 보조 출연자분 일단 몇 분 와 계세요. 좀 들어와 보시겠어요? 어, 보조 출연 누구신가? 저 연기자들이 오셨나? 네, 들어오세요. 보입니다. 어, 얘네들도 본인인가? 아, 오, 잘 어울려! 오! 바지를 너무 큰 걸 입어가지고. 아니었어요? 저 안 놀았어요. 저 춤만 추고 다녀가지고 학교도 잘 안 갔어. 자, 스토리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 교복 때문에 입으신 김에 같은 반 친구들이라는 설정에서 소미와 김규선 선생님이 사귀던 사이였는데. 아~ 김규선 선생님이요? 아, 근데 본인이 차예요. 앞부분은 조금 약간 찌질하게 나와요, 팀이. 아,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변화되는 아, 그런 스토리가 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김규 선생님 여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누구냐? 저분이에요. 저분이요? 아, 예, 예, 저분. 아, 못 건들겠는데? 짱이라서 네. 못 건들겠는데? 저분이 이제 골목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한채영 학생이 네? 어? 몸을 좀 까딱까딱여 보다가 선생님이 쳐다보면 아, 약간 찌질한 역할. 그렇죠. 되게 찌질한 역할. 네. 거기 보면 거. 그러면 담벼락 위에 머리만 홍진경 씨가 역시 댄서 선생님을 쳐다보시면서 오징어를 뜯고 있어요. 오징어를 뜯으면서
담벼락 위로 머리만 내려가고. 아니 근데 채영이한테 되게 어려운 연기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진짜 연기를 해본 적이 있냐? 해본 적 있긴 있어. 예쁜 역할, 공주 뭐 이런 역할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좀 연관된 캐릭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촬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노래를 못 부르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으로 노래방에서 한 씬이 있을 거고 저 구석에서 홍진영 씨가 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숙 씨가 김영쌤이랑 싸움이 붙습니다. 민지는 모범생. 그래서 다 노래방에서 뭐 하고 있고 다 춤 따라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진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음악 선생님. 멋있어 멋있어. 오 재밌다. 첫 씬은 홍진영 씨와 우리 김규상 선생님이 먼저 양을 드릴 거예요. 진짜 나는데 아무지도 못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감정과 액션을. 네.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사연, 각기 다른 계획. 이런 식으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사연, 각기 다른 계획. 아빠! 한 글자로 우리 모였잖아. 바로 꿈이라는 글자로 언술, 언술, 언술 뮤직, 우마 싹술. 진짜 찌질해 보이는데. 랩하고 싶습니다. 아, 랩하고 싶어요, 저. 언술 뮤직, 우마 싹술 꿈은 크게 가지라고 있는 거잖아. 지화자, 지화자.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사연, 각기 다른 개성. 뻣! 한국처럼 우린 모였잖아. 바로 꿈이라는 거죠. 언술, 언술, 언술 뮤직. 우먼 싹싹 꿈 크게 되라고 있는 거잖아. 이 자리 이 무대 맞고 지켜보는 거야. 어디 한번 노래 보자. 지화자. 돈대 길이길이 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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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대. 돈대 크면 봤지, 봤지. 우린 마치 한편에 드라마 같지, 맞지. 오예, 지금 랩을 못해야지. 오예, 내 든든한 편으로. 자, 지금보다 조금 못하는 버전으로. 나 지금 잘했어요? 랩을 잘한다고. 잘했다. 그 사이에 실력이 늘었네. 네. 자, 카메라. 둘,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개성, 각기 다른 사연. 아뻣 꿈꿈꿈이라는 한 글자로 언술, 언술, 언술 뮤직. 음원 싹싹 꿈 그게 가지라고 있는 거잖아. 이 자리 이 무대만큼 지켜보는 거야. 어디 한번 놀아보자. 지화자. 우왕청춘은 뭐 해야 되나? 선생님, 교장 지금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남자친구 처음 그때의 느낌이고. 아, 또 소비 또 남자친구로 넘어가니까. 자, 오케이. 자, 떨리는 자, 출근. 아, 좀 들어가실게요. 어, 벌써 끝났어요? 네. 파이팅! 수고하십니까. 파이팅, 파이팅. 저 뭐 설정이라도 아, 저 핸드폰. 근무 내가 누구 담당사들을 와. 와. 라든지 와라든지 그 감탄사들과 어울리는 표정으로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저거 봐야 돼. 걷는 건 그냥 마음대로 걸어도 돼. 예. 자 준비됐죠? 거랑 뭐 할 거야? 보자. 자 액션. 아, 너무 과한데, 너무 오반데. 아, 선 너무 오반 거 같은데요? 요즘엔 자연스럽게 연기를. 아, 네, 너무, 너무 팔짠데. 소미가 살기엔 너무. 이거 너무 술 취한 아이씨야. 교장쌤! 저기 술 취한 아이씨 연기가 아니고 고등학생 연기. 진짜. 누가 봐도 태극기를 아버지 같잖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술 취한 게 나을 거야. 아, 내가 보검이한테 번호 바꾸면서 번호를 안 가르쳐줬어. 내 번호 바뀐 거. 잘했어. 가르쳐줄 걸 그랬니? 아니 뭐하러 가르쳐. 됐어 잘했어. 보검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번호 바꾼 거 아니야. 진경 우리 진경이 애엄마 되게 귀엽니. 진경이 왜 귀여워. 만만치 않아. 진경아 알면서 저 너무 귀여운 거 알지? 아, 진경 어렸을 때 왜 안 친해졌지? 우리 만날 일이 없었지. 맞아. 그러니까 개그맨에 들어오지 왜 모델로 갔어. 그러니까 잘못 갔다. 개그맨으로 왔으면 얼마나 친해졌겠어. 스탠바이! 카메라! 둘! 셋!
어, 진짜 처음이고 너무 티났어.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춤 노래예요. 뭉치에 박치까지. 아, 갑자기 목이 메이지. 아, 화영쌤 진짜, 진짜 놀아 보인다. 그치? 채영 언니! 아유, 카메라 빨이 대박이야! 아,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자, 준비! 네! 예, 카메라! 자, 볼게요. 이번에는 아 귀여워. 잘한다. 와, 채원 언니가 오늘 배우였다는 게 새롭게 느껴지는 사실이네. 진짜. 진영아. 어? 크게 얘기하는 거 알아. 언니 연기를 진짜 잘하네. 많은 분들이 제가 그 꺼멍한 연기를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몇 번 해봤던. 그래서 익숙했습니다. 저 또 원래 제 안에 또 그런 게 많고. 와, 하영쌤 옆모습 끝장내네. 근데 진경 누나도 연기 진짜 잘하시네요. 진경 언니 뭐 하는데? 좋았습니다. 네, 두 분 좋았어요. 자, 한 번 해볼게요. 오징어 하나만 더 주세요. 진경아, 소품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아, 주관이 눈치챘어. 진경아, 물 먹을래? 많이 짜고 있는 게 텐데, 지금. 고마워. 나 챙겨주는 건 언니밖에 없구나. 그럼, 그래, 진경이. 물 많이 먹을 거야. 주세요. 어, 네네. 어, 아, 감사합니다. 소마, 예. 소마, 너는 수산 그냥 먹자. 들어가세요. 한가씨. 자, 준비. 지금 네. 아, 그거 볼게요. 카메라. 롤. 롤. 갈게요. 호남 갈게요. 야이! 야이! 아! 아니 화영 씨도 완전 액션 연기 완전 이거 잡힌 거. 어, 오바 완전 오바야. 나 이거 숨만 했는데 막. 그러니까 되네.
우리가 맞아. 죄송합니다. 언니. 언니 이번에는 언니 안 되니까. 장면이 소미가 다른 남자한테 차리는 거야. 누구? 저 규상쌤. 소미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남자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한 일주일 사귀어봤어요. 헤어졌어요. 네가? 왜? 네. 근데 저랑 잘 놀던 친구랑 엄청 잘 사귀고 있더라고요. 아, 왜? 또 걔 어디야? 언니 난 약간 반했어요. 너무 선생님은 수견을 좋아하고 수견이도 약간 선생님을 내 안에 하고 싶어요. 이 사람 보면은 사진이 저랑 장진영 쌤 사진이에요. 제가요? 네. 아. 남자 주인공이에요. 뮤직비디오 남자 주인공. 아, 이런 거 너무 아, 못 참았어요. 경험해서 안 나와가지고. 자, 준비! 지영! 찍는데, 찍는데, 찍는데. 자, 어, 카메라! 둘이 차이는 장면이니까 울지 마세요. 너무 슬퍼, 너. 앞에 1, 2. 자, 액션! 기상친구야, 나도 부마. 너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잘한다, 잘한다. 아, 큐티는 진짜 잘하네. 아우, 귀여워. 집에서 볼 수 없는 장면. 아, 집에서 애교 안 해요? 오, 왜? 야,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래. 진짜요? 어.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울먹거릴게. 자, 울먹거릴게. 다음부터 찍자. 아버님 출연. 오, 아버지. 아, 아버지 출연. 응징하는 거야, 이제. 그. 아버지, 아빠 등장. 아이고.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온다. 멋있다, 멋있다. 좀 멋있죠.
안 돼요. 눈이 너무 조그매서 안 돼요. 눈이 너무 조그매서. 진짜. 아. 감사합니다. 성향이 더 매력 있어요. 보셨대요. 네. 반전 매력. 되게 반전 있고. 우리 귀엽게 한번 춤춰봅시다. 성희야, 엄마 아빠 한 번 안아드려라. 아, 어제 좀 있으면 벌컥해서. 안아줘. 좀 있으면 또 봐요. 아빠야, 아, 메이크업. 아, 이거 잘 써야 돼. 머리 잡히면 끝나, 우리. 마치 아까 화영생 바로 머리부터 잡는 거. 아, 그럼 누울게. 내가. 그럼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좀 도와줘. 친구야. 일단 내가 막고 있을게. 야, 야, 야. 야, 똑똑한 찾아와? 야, 야, 내가 뭐... 찾아오면 안 돼, 내가! 뭐, 씨. 야, 내가 다리 좀 짧니? 어! 야! 어쭈, 어쭈, 이... 하자. 에이, 씨. 어머, 어머, 얘 뭐야, 꼭 때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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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쌤이 숙취를 갔다가 확실하게 린치를 해가지고 땅 굴러가지고 모독에 모독에 하고 꼭 차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쿵 하도 넘어지지 그때 와. 달려와 와서 내가 잡으면 나를 잡고 똑같이 이걸로 나를 배를 살짝 때린 친구 봐요. 가까이 버텨야 돼. 약간 이게 너무 거짓말치 않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오, 뭐야 이거? 조금만 좀. 빡! 오! 빡! 오! 빡! 오! 어? 지효 저 모니터 한번 보자. 큰 모니터 한번 보자. 아, 어떻게 왜 또 슬로우야?
나 몸이. 자, 이제는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저기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탕탕탕 이렇게 칠 거예요. 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이러다가 일제히 선생님 쪽으로 딱 바라보고 얼어. 잘 어울리세요. 가발이. 자, 액션. 나 이거 꿈이 어디요? 누가 가야? 야, 어이, 뭐야, 이 꼬마나? 야, 민지 좀 본 받아들여. 어? 앉아. 다들 이렇게 스님 들어오시면 약간 쳐다보면서 얼음이 돼야 될 것 같아. 아니, 선생님 너무 웃으시면서 들어오셨다. 방금 명서요. 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춤을 딱 치면 순간 멈춰 돌아보고 네. 1초. 예. 야! 그렇죠. 다시 해가지고 야!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안 선생님 왜 바지 색깔이 바뀌셨어요? 선생님 왜 바지 색깔이 바뀌셨어요? 열정적인 우리 안 선생님의 박수. 아~ 오늘 바지 몇 개 더 있죠? 네, 바지 몇 개 더 있죠. 자, 우리 저 선생님의 연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준비. 왜 이렇게 어렵게 다시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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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할까요? 아, 저 연기하는 거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아, 울고 있어. 뭐야, 화를 못 내겠어. 울고 있어. 선생님, 화를 내셔야죠. 너무 웃긴 말이야. 정답고 예쁜 친구들한테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역이어서 좀 더 화를 냈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에이 뭐야? 야! 앉아 빨리. 어? 빨리. 싸우지 말고 앉아. 민지 좀 본받아. 어? 이거 찍어. 오케이. 자, 컷. 왔다. 왔다. 안녕. 일단 오늘 저의 컨셉은 공부를 잘하는 고등생, 싸움 한 번 안 하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제일 잘했을 때 반에서 몇 등 했었어요? 엄마, 이게 2등? 2등? 어떤 것 때? 그거 있었어? 대학교 있었는데. 장학생입니다. 장학생이었어? 언니는? 어? 언니는? 난 항상 여기 좀 걱정할 때. 뒷자리 이렇게 수린이 입고 이렇게 아, 그치 당연하지 삼선 수련빠지 입고 아 당연하지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예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녀한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저 공부 중간고사 잘 봤어요 그래 잘했죠 네 잘 봤어요 잘했죠 중간고사 잘 봤어 몇 등 했어 아, 아직 등수는 안 나왔는데 제가 수술 채점해 봤는데 잘했어요 잘했어 상위권이야 어, 몇 개 많이 안 채웠어. 자, 우리 저 네, 민지 씨 단독샷만 찍을게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편하다. 공부하는 거 바뀌었어. 민지 다시. 자, 액션.
범생이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제 색깔과 아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그럼 뭐 학교 학창시절 거의 없었어? 계속 연습실만 갔죠.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학을 못했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되게 제가 컸어가지고 따로 투자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3년 내내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제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모범생이라고 뭐 봐주셨으면. 진영 언니 애교 네. 보여달래요. 시청자들 너 한채영 애교. 아이. 네 한채영. 나는 47살. 설렁. 안녕하세요. 진경이. 언니, 너무 하는 게 없어진다. 나 애교, 애블린 애교 한번 보여줘. 애블린 애교 한 문장만 보여줘. 똥까스 아,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입냄새가 나는 애가 아니거든요, 진짜. 아, 정말. 네이비어서가 아니라 진짜 안 나는데 에블린이 애가 좀 센서티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는 잘 키우면 하여튼 시인이나 뭐 화가나 아티스트 남들이 못 맞는 미세한 그런 거를 맡으니까 애가 참 영리한 것 같고. 아니, 다 봤어, 사람 다 봤어, 지금. 아, 나 미치겠네. 몇 명이야, 지금? 몇 명이니? 2만 명. 2만 명이 지금 2만 2천 명 이야기를 들었어. 애플레! 야, 뭐 장난이었다고 한 번만 얘기해봐. 애플린 도망갔어. 애플린 아까 그거 입냄새 났다는 거 거짓말이었지? 얘기해줘. 농담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려다. 아. 자, 액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음악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결혼합니다. 네. 어머, 몇 년 됐어요? 10년 만났어요. 어머,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결혼하실 거예요? 해야죠. 여기 들어가봐야 알죠. 저희가 축하 불러줄게요. 축하?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그렇게 생각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의 날개들을 정신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명단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네. 외동이에요? 동생이 있어요. 선생님 부자예요? 아니요. 그지예요, 그지. 비싼 돈이에요. 빚 많아요? 좀,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갚아주신대요. 아, 네? 맞아, 공부를 또 못 보겠어. 꿈꾸는 것 같니 드래곤 같은 남자 아니 뭔데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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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내가 또 눈치로 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쟤는 완전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 에블린. 에블린. 오빠 안녕. 다음에 같이 봬요. 다 같이. 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블린. 감사합니다. 너도 봐야지. 스리. 에블린 약 그거네요. 스리. 에블린 김미영. 에블린 이모도 허그해줘. 뒤에서 하지 말까? 이렇게 막 그러고 있으면 노래방 주인이 들어올 거야. 네. 노래방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어머, 늦은 시간이네. 언니 잘해봐요. 나의 최고의 지도. 앞으로도 계속 나를 가르쳐서 굉장히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보니까 완전 등을 써야지, 등을. 자, 등을 써, 나 등. 자, 등을. 자, 등을. 등 구부려봐, 등. 그렇지, 등을 써야지. 그렇지, 그렇게 불러봐. 등을 써. 등을 써. 알았지? 자, 하나 더 마셔. 어, 이거 완전 웃긴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거? 아니, 아니. 아, 이거 완전 웃겨, 이거. 최고 웃긴데? 자, 잘하고 싶다. 너무 들어간 거 아니야? 최고의 제자, 애들. 200세 드릴게요. 아, 네네네.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틀어주면 공성 같은 거 무시하고 샤방샤방하든지 뭐 샬랄라든지 깜찍한 표정을 짓든지 그런 특징적인 동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에 한 번씩만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낼 거예요. 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다시 찍어 드릴 수가 없어요. 민지 한번 갈까? 어, 제일 잘하는 정석을 한번 볼까? 정석을? 춤을 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민지 여자 하나인데. 야, 우리 중에 유일하게 다이어트 성공한 우리 민지야. 그치, 민지야 몸이 진짜 예뻐.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게 나오는 거 진짜. 자, 준비. 자, 스타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예뻐진다는 말이지. 자, 준비. 아, 춤추기 진짜 오래. 자, 카메라. 자, 액션. 음악.
나 먼저 갈게요, 그러면. 깔끔하게. 파이팅! 아, 그래도 제가 뮤직비디오 한번 찍어봤으니까 자, 여배우님 잘 보세요. 예. 원래 정성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아, 근데 이거를 막 예. 사랑스러운 표정을 1절부터 2절까지 쭉 하려니까 참 힘들어. 보기도 힘들고. 아, 그러면 또 잘할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이거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역전 준다. 아, 3절은 언제 나왔네요?
되게 부담스럽다. 파이팅! 파이팅! 채영아! 제일 날 만난 것 같아 살리고, 네 부분 살리고. 채영이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지. 채영이 또 CF 나오니? CF 퀸인데. 그럼. 얼마나 이래. 만났으니까 샴푸 광고 느낌을 흘려서. 그래. 솔직히 근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채영아 벽에 갔을 때 예뻐. 벽에 언니 여기 옆모습도 채영아 벽에 갔을 때 예뻐. 벽에 이번 언니 삶에서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음악 틀어놓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랬으면 정말 진짜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예쁘다는 한마디에 벽에 떨어질 줄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막 표정을 짓고 있고. 자, 라스트! 언니스의 히어로! 언니스의 자, 히어로 홍투더 진경! 지금 풀로 갈게요. 풀로 갑니다. 자, 음악 안 끊고 갈게요. 계속. 와, 진경 언니 진짜 팍! 이렇게 쫙 뻗었다. 자, 진짜. 음악!
KBS 센터장도 조명이 되게 멋있어. 어떻게 나올지. 마지막까지 욕심이 났어요, 끝까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30시간이 걸려도 거를 저는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는 평생 남는 거잖아요. 해 뜨면서 들어가는 거야. 채영아 괜찮아? 나는 또 10분 잤더니 무슨 10분이야. 채영아 한 시간 잤어. 꿀잠 잤어. 채영아 진짜 그냥 못 잔다고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메인 창에 홍식이의 입냄새가 어 정말? 맞네. 홍진영 입냄새로 에블린이 하나 죽이고 갔어. 힘들다. 가글 마을 시야에서 광고를 한다. 에블린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피곤하시겠지만 표정들 좀 신경 써서 기분 좋게. 부모 1회 다시 하나. 자, 3절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3절 한 번만 하고 끝내는데 이번 마지막이니까 제일 싫어해요. 하도님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죠? 제가 마지막 젖 먹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아, 일어난 다음에 인사하고 우리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지 맞지? 오 예! 원몰 차임 웨이비 베베? 제 랩 진짜 못 쳤나? 이 자리 이 무대만큼 즐겨보는 거야. 어디 한번 놀아보자. 지화자! 참, 아니 노래를 못하고 있어. 아니 왜 안 하는 거야? 노래 잘하게 생겼는데. 등을 써, 등을. 등. 그렇지, 등을 써. 알았지? 자, 하나 더 마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아이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